그중 우리는 어떤 회사를 골라야 할까요? 제가 회사를 선택하는 네 가지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자의 마인드입니다. 경영자의 경험, 능력과 인성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경영 철학이 어떤지, 이 회사가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려면 경영자의 마인드가 중요할 것입니다. 네, 박한결 회장님은 CEO이기 이전에 다단계 사업자로서 현장 경험과 단시간 최고 직급까지도 가보셨던 노하우가 있으시며 뛰어난 경영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도 회사는 망하면 안 된다. 회사가 망하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회사 창업 이념의 생존을 내걸고 있습니다. 또한 속력이 아닌 속도, 빨리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정직하고 선한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라는 경영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품목과 제품의 품질입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제품인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회장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 중에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사람들은 몰려온다. 애터미는 그 유통의 본질을 철저하게 지키는 회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애터미의 제품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뿐만 아니라 어차피 써야 하는 생필품들을 취급하는 유통 전문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강제적인 소비가 아닌 생활을 위한 소비를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소득까지 창출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보상체계, 즉 마케팅 플랜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보상체계는 쉽고 균형 있고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시스템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애터미는 어떠한 회사일까요? 애터미는 2019년 국내 매출만 1조 800억 원, 글로벌 통합 매출을 합하면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09년 250억에서 1조 800억 원이라는 숫자는 43.2배의 매출을 성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통합 매출을 합하게 되면 무려 60배나 매출이 증가하였고요. 지난 10년간의 역사 속에서 꾸준한 두 자리 성장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얼마 전 7월 10일 날 드디어 중국 법인이 오픈하였습니다. 중국 법인은 4월 회원 가입을 시작으로 5월 말일까지 통계를 보면요. 10년간의 우리나라 회원 수를 훌쩍 뛰어넘은 약 350만 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 전 세계로 그 성장세를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애터미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제품력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건강기능식품, 동정업계 5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해모임과 얼마 전에 장영실상을 수상받았죠.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건강기능식품에도 친생 유산균과 프로폴리스 치약, 그리고 칫솔 등이 그 인기 상품입니다. 유통의 본질은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것. 지난 10년 동안 애터미는 가격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의 이익을 다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는데요. 해모임의 경우 초기 30호에서 시작을 해서 60호까지 늘려주기도 하였고요. 또 화장품인 경우 5종에서 비비를 포함한 6종으로 증가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치약 또한 용량을 증가해주기도 하였는데요. 제품 하나가 잘 팔리면 더욱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역량을 줄여주거나 가격을 올리는 이런 여타적인 기업들과는 달리 애터미는 진정으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고수하면서도 고객의 불만들을 발생한 사항들을
고객 입장에서 해소해주기 위한 고객 품질 만족 보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품률 0.19%라는 업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한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은 지난 2019년도 다단계 업계 최초로 CCM 인증을 획득하는 것으로 연결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착한 기업, 성장하고 있는 기업, 애텀에서는 우리가 수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애텀이 사업은 소비로부터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마트 체인지, 즉 내가 생필품을 구매하던 마트를 애터미 마트로 체인지하는 것이 애터미 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먼저 써보고 만족한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지인들에게 제품을 알리면서 싸고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는 정보를 주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오토 소비자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 지출이 지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출이 곧 나의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원동력은 역시 싸고 좋은 제품으로 인한 구매력과 보상 체계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소비뿐만 아니라 내 하위 소비자들의 그룹까지도 모두 누적이 되어서 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상 플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네트워크 중에는 진입비와 유지 조건으로 인한 수당들을 타기 위해 제품을 이어가다가 망하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무경험, 무점포, 무자본,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쉽게 애터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회원을 가입한 후 얼마 이상 제품을 사야 된다는 진입비가 없습니다. 또한 수당을 받기 위해 매달 유지해야 된다는 유지 조건 또한 없습니다. 나로부터 두 줄 바이너리 구조로 좌우 두 그룹만 소비자를 구축해 나가면 되는 사업입니다. 매출 포인트를 30만 포인트가 될 때까지 소멸되지 않고 무한 누적해주며 나로부터 하위 소비자들의 그룹까지의 매출을 무한 누적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소속 법인에 상관없이 나의 하위 파트너들은 모두 인정을 해줍니다. 또한 신의 한 수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애터미 수당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수당의 상한선으로 인해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고 또 마케팅 플랜을 바꿀 수 있는 일도 그리고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일도 없는 균형 잡히고 튼튼한 소득 분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마케팅은 모두가 1번 사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케팅에 있어서도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마케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수당은 회사 총 매출의 35% 이내에서 회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35%를 어떠한 기준으로 나누어 주는지를 정하는 것이 각 회사의 보상 플랜이고 마케팅 플랜이 되는 것입니다. 애터미의 수당의 종류에는 첫 번째 후원수당, 두 번째 직급수당, 세 번째 그리고 승급 프로모션, 네 번째 교육수당 위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후원수당은 매일매일 정산을 합니다. 일일 정산을 하고 작은 쪽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매주 수요일에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를 정산해서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주급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30만 포인트가 쌓일 때까지는 수당이 소멸하지 않고 무한 누적됩니다. 또 내 하위 파트너들의 매출까지도 무한 단계로 나에게까지 누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먼저 회원 가입을 하고 열심히 애용을 하여 30만 포인트가 쌓였습니다. 좋고 싼 제품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고 알리고 알렸더니 함께 쓸 수 있는 회원들을 내 좌우에 가입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좌측 그룹에 30만 PB가 쌓이고 우측 그룹에 30만 PB가 쌓이게 되면 회사에서는 나에게 15점이라는 점수를 주면서 N가를 곱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약 6만 5천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내 그릇이 30만 포인트에서 70만 포인트가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좌우에 70대 70만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면 30점이란 점수를 회사에서 주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나는 13만 원의 수당을 가져가게 됩니다. 네, 애터미 제품 좋고 쌉니다. 알리고 또 알리다 보면 내 조직이 커지는 날이 오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본인 PB가 150만 PB가 되어 있고 좌우 파트너 그룹에서도 150대 150이 맞게 되면 나는 60점을 받고 내 포인트가 240만이 되어 있고 좌우 240, 240이 되는 날 90점이라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소비자 그룹이 성장하다 보면 어느 날 2천만, 2천만이 되는 날도 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수는 250점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수당의 상한선이 5천만, 5천만이 되게 되면은 300점으로 하루 수당이 플러스 마이너스 130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애터미의 후원 수당입니다. 어떤가요? 아주 쉽게 되어 있죠? 아주 간단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일 발생하는 PB에서 작은 쪽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한쪽이 70만, 150만이 떠도 소실적 기준으로 30만 PB가 되는 날 나는 15점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쪽이 아무리 커져서 5천만이 넘어가도 다른 한쪽이 600만이 되면 나는 150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초기 사업자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플래시되는 점수들은 다 어디로 가냐고요? 애터미에서는 나의 포인트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제공하고 변동 금액인 N가의 나의 점수를 곱하여 수당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5점, 30점, 60점, 90점, 150점 그리고 200점 아무리 위로 갈수록 더 많은 돈을 곱해주는 것이 아니라 1점당 가격은 10년 전 시작한 사업자나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초기 사업자분들이나 똑같이 적용해 균등 분배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30만 PB와 5천만 PB를 일으키는 매출은 약 166배나 차이가 나는데요. 지급하는 점수는 20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줘야 하는 것을 적게 주고 처음 출발하시는 여러분들께 더 많이 분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원수당은 상박하후 위로 갈수록 박하게 주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보상 플랜은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급 수당과 직급 달성 시 제공되는 승급 프로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급 수당은 매출 PB의 20%를 직급자들에게 지급하게 되는데요. 그중 10%를 뚝 떼어서 애터미의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들에게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머지 10%로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지급하게 되는데요. 1일에서 15일까지 그리고 16일에서 말일까지 두 번 직급 마감을 하게 됩니다. 네, 애터미에는 7단계의 직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는 어떻게 세일즈 마스터가 될까요? 네, 보름 동안에 후원 수당으로 산정된 점수들을 다시 한번 모아서 산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당신은 세일즈 마스터가 됩니다. 직급 수당이 약 45만 원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일즈 마스터를 전반기, 후반기 월 2회를 유지하시게 되면 후원 수당과 합쳐서 한 달에 약 플러스 마이너스 180에서 200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일즈 마스터로 승급하신 분들에게는 승급 프로모션으로 해모임, 더페임 한 세트, 이브닝 케어 4종을 한 세트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급부터는 더 쉽습니다. 좌우에 나와 같은 직급자들을 각각 두 명씩 육성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직급으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세일즈 마스터를 두 명씩 각각 육성을 하게 되면 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승급하는 경우에는 해모임, 더페임, 그리고 이브닝 케어 한 세트씩을 선물로 주게 되고요. 플러스 탭북을 선물로 증정하게 됩니다. 최고 직급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승급을 하게 되는데요.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좌우 두 명씩 육성한 샤론 요즘 마스터는 승급 프로모션으로 현금 200만 원과 3박 4일 해외여행권 2매가 증정됩니다. 다음 스타마스터의 승급 프로모션은 현금 1000만 원과 직계 가족 4명의 3박 4일 해외여행 티켓을 증정하게 됩니다. 좌우의 스타마스터를 각각 2명씩 육성한 로얄마스터는 5천만 원의 현금과 10박 11일 해외여행권 4매, 그리고 중형차 대여료, 그리고 후원활동비 월 200만 원의 사용 권한이 부여되게 됩니다. 다음 직급이 크라운 승급 프로모션에는 현금 3억 원과 10박 11일 해외여행권 4매, 대형 자동차를 지급해주고요. 그리고 후원활동비 월 500만 원의 사용권이 부여됩니다. 마지막으로 애텀의 최고 직급인 임페리얼 마스터입니다. 임페리얼 마스터로 승급하신 분에게는 현금 10억 원을 지게차로 떠줍니다. 그리고 50평 오피스텔과 개인 비서를 지원해 드리고요. 대형 승용차와 운전기사 후원 활동비 월 1000만 원의 사용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도달했을 때 총 받을 수 있는 현금 프로모션 금액만 총 13억 원 6,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센터 교육 수당입니다. 애터미는 교육 사업, 복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곳곳에 애터미 교육센터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정말 보기 드문 수당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마지막으로 애터미는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 오프라인의 모든 세미나를 본사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 기준으로 오프라인 세미나가 한국 포함 14개 법인과 171개 지역에서 총 2,150회의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월 평균, 아니 일일 평균 약 6회 세미나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의 능력이 없어도 세미나에 동참하여 다른 사람을 초대한다면 우리의 재심 압력으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이렇게 빠르게 온라인 체제로 바뀌면서 전환하면서 멈추지 않는 성공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애터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애터미는 2009년 창립 이후 끊임없는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다단계 회사에 지속적으로 제품의 종류도 현재 약 400여 가지를 넘어서 늘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 600만 회원 이상이 애터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유통의 허브를 꿈꾸며 플랫폼 비즈니스를 넘어 퍼스트 플랫폼 비즈니스의 결정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코로나 이전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 크게 닥쳐올 세상의 변화의 물결에 여러분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마존, 알리바바, 그리고 페이스북 등 그 거대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지출이 소득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것이 모여 내 노후의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준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워린 버핏이 말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 할 것이다. 빌 게이츠도 내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을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하는 회사가 만약 있다면 그건 아마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저는 시스템 소득,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의 소득을 정말 실감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선택했던 애터미를 통해 제 인생의 2막을 열어나가고 있듯이 오늘 애터미 회사를 알아보러 오셨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터미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애터미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와 함께 여러분의 노후와 안정된 미래를 위해 이 어려운 시기에 위기가 아닌 기회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마스터 김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